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에서 어느 날 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지배를 쓰고 그린 박초아라고 합니다. 네, 어느 날 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지배라는 책은요,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박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몸을 뒤척거리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집인데요. 그런 작은 집에 도둑이 들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림책을 그렸습니다. 도둑도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끼어버리고, 도둑을 잡기 위해서 들어온 경찰도 끼어버리고, 또 구급대원도 끼어버리고, 마을 사람들도 끼어버리는 그러한 에피소드인데요. 그렇게 끼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꼼짝없이 끼어버렸군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그림책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요, 계속 좀 재미없는 그림책을 기획을 하다가 너무 재밌는 그림책을 꼭 기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매일을 지내던 중에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집에, 세상에서 정말 작은 집에 사람들이 끼어버리면 정말 재밌겠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어나서 노트에 그걸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게 이 그림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책이 그냥 재미있고 유쾌하기만 한 그림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웃들과의 소통,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